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 아, 냄새. 아. 아니, 집이 엄청나게 더럽네. 엄마 청소 안 했나? 엄마. 엄마는 왜 저래? 그렇게 다른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아유, 리아 친구 들어왔니? 아, 어? 아빠 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그래. 아빠 어디 다녀오세요? 엄마랑 맛있는 밥 먹고 왔지. 에? 에? 왜? 응? 엄마는 지금 거실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사실은 말이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리아야, 너는 어머니가 두 명이셔? 뭐? 아니,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 어, 사실은 말이다. 반대편 세상에 있는 엄마를 만나고 왔다. 뭐? 두 명 맞네, 리아야. 아, 왜 아빠 바람 펴? 어? 그러니까 아빠 바람 핌? 아이, 그런 말이 아니야. 반대편 세상엔 우리 아내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 하지만 반대편 어? 세상의 엄마는 너무 친절해서 너희가 뭘 원하든지 다 해주신단다. 리아야, 너네 어머니 쌍둥이셔? 아니야, 두 명이라니까. 어? 어쨌든 가보고 싶지 않니, 얘들아? 가보고 싶어. 네. 다른 세상에 있는 엄마 말이야. 아빠 표정 봐, 얼마나 싱글벙글이니. 그럼 이쪽 세계에 있는 리아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일단 나 따라와봐. 가려지는 거지 뭐. 내가 반대편 세상에 있는 엄마를 만나게 해줄게. 원, 저 엄마 두 명이에요. 아니야, 야, 쉿, 조용히 해. 진짜 엄마가 들으면 안 되니까. 자, 이쪽에 네, 이쪽. 이제 보통... 여기가 가짜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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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 어? 블랙홀 같다. 이 포털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에 있는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들어가보자. 으악! 빨리 들어간다! 안 돼, 리아야! 나도 들어갈래! 여보! 나왔어! 어서와, 내 소중한 아이들과. 어머! 아, 그리고 친구들도 왔네? 이리 오렴! 엄마! 와, 엄마 품 따뜻하다!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다. 요즘 왜 그렇게 따뜻해? 그래. 너희가 필요한 건 아줌마한테 뭐든 말해도 돼. 엄마한테. 나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배가 고프면 바로 밥을 해줄 거고, 옷이 더럽다면 내가 직접 빨래도 해줄게. 그리고 여기 용돈도. 와, 대박. 와, 대박. 우리 엄마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맛있는 식사할까? 아주머니가 말이야, 식사를 너네 준비했어요. 진짜 엄마는 저쪽 세계에 있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저거 둘이 엄마야. 정준서 아니 엄마야. 여보, 은등아. 나 네. 이쪽에 올 때마다 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있지? 여기가 진짜. 아, 진짜요? 나는 여보만 기다렸어요. 여보, 이거 다 차린 거야? 그럼요, 여보. 아. 아. 뭐. 맛있다. 진짜 부부지. 너네 어머니는 여기가 더 금슬이 좋은데? 아, 역시 그러게? 아내가 두 명이 있으니까 좋다니까. 어? 네? 나도 엄마가 두 명이 있어서 좋아요. 어? 자, 어쨌든 맛있게 먹자. 이거 맞아, 리아야? 내가 이상한 건가? 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아, 배부르다. 아야, 아빠 이제 돌아가요. 아, 진짜 엄마 걱정하시겠어요? 야, 그래요. 아, 그게 좋겠지. 아, 여보, 나중에 또 올게. 안 돼. 아, 수고하세요. 안 된다고. 너희는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밖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 아, 여보, 아니, 무슨 소리야? 약속이랑 다르잖아. 아이들을 잠깐 데리고 오면, 데리고 와서 밥만 먹이고 했잖아. 그걸 믿었니? 돌아가려고? 아니, 이제 너희는 여기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해.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너희는 돌아가고 싶니?
타시죠. 난 하시죠. 예, 여기서 이제 변신하시는 거예요? 아. 보이나? 안 보이지? 그래, 대나 다 치고 도망치면 됩니다. 갈게요. 난 혼자 이 세계에서 너무나 외로웠어. 그래서 너희들을 데리고 온 거야. 이제는 나만의 가족을 꾸릴 생각이야. 너희가 날 떠나는 일은 없을 거야. 괴물이 뭐래? 우리 돌아가야 돼. 우리 진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너희 엄마, 그 무기력한 엄마를 말하는 거니? 여기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희가 그리? 뭐야? 마이크가 끊기 개터짐 자음적 끄자. 나는 너희가 부터 하면 됩니다. 네. 오? 나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너희들은 유머님 곳에 갇히게 될 거야. 얘들아, 우리가 깜빡 속았다. 이 엄마는 괴물이었어! 이 세상에서 나가야 돼! 도망자! 깜깜해! 리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어휴, 여기 안에는 어? 진짜 엄마보다 아름다워서 내가 깜빡 속았다. 엄마! 내가 미인계에 당한 것이 뭐? 시끄럽게 되겠어! 뭐 아저씨 집이 이렇게 비밀 통로가 많아요. 여기는 가짜 세상이니까 그렇지. 아, 진짜 세상으로 올라가서 일단 조용히 할까? 주변에 있는 것 같아. 아이 아저씨, 그런 아줌마쯤은 제가 딱 제쳐줄게요. 이상해. 댕댕이가 죽었어. 댕댕이 배고기가 돼버렸다고. 댕댕이는 좋은 미끼야. 오마리도 죽었다.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죠. 저기요, 저기 아줌마, 아줌마 그런데요, 저는 아 여기 집 아들이 아닌데 가족이 아닌데 그냥 내보내주세요. 여기 두 명만 잡아 드시고 저는 내보내줘요.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될 텐데. 저 아니에요, 저 가짜 친구예요. 미안해. 아줌마가 용돈 줄까? 안 받아요. 완전히 속아버렸어. 완전히 속아버렸다고. 아빠는 바보야. 아빠는 바보야. 지... 야, 나 나와 있자. 문 열어줘. 쟤 가짜 고발이 아니야? 아빠 근데 저 엄마랑 살면 안 돼? 왜? 이거 봐. 돈을 이만큼 주셨다고 나한테. 돈을 미쳤구나. 야, 밖으로 못 나가는데 돈이 뭔 소용이니 너는? 이 돈도 가짜일 수 있어. 속으면 안 된다고! 쉔쥬앙. 야,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니까 큰일 났어. 난 여기 집 아들 냄이 나는데 집 보내줘.
있어요. 가자. 여기 있어요. 온다. 아. 젠주왕. 여보? 누가 여기를 덮쳐놨어? 여보? 자, 이야! 어, 나 너무 세게 껴안지 마! 자, 이리와, 뽀뽀짜! 오! 오 마이 갓! 오늘, 우리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날 거야. 뭐라고? 만약 도망치고 싶다면, 당신을 닮은 아이는 조금 힘들지도 몰라. 난 그리고 진짜 아내가 있다고. 이건 바람피는 행위야. 괜찮아. 뺏으면 그만이거든. 오 마이 갓. 젠장. 완전 괴물한테 사로잡혀 버렸. 만 여기에 갇혀가지고 아저씨, 나는 아저씨 볼륨남이에요? 뭐 그렇게 됐다. 아 그럼 구해줄 필요가 없어. 가짜 댕댕이. 아빠 근데 뭐하는 거야? 어떻게 탈출해야 돼? 나도 모르겠어. 내가 힘을 발견했는데 먹으려 하니까 날 죽였어. 올레세기로 가는 열쇠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 응. 올레세기로 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 내가 2층에서 발견했었는데 일단 조용히 움직여보자. 이번엔 아이템이 없구만. 너 가짜 지름대지. 그래 자면 이거 나 먹으래. 우와 내 눈. 투명 포션과 거미줄이 있구나. 개 무서워. 우리 아내가 저렇게 8등신 미녀일 줄 몰랐어. 근데 조금 징그러울지도. 오 마이 갓. 자기야 사랑해. 너 으아 큰일 났다. 원래 색으로 가는 열쇠가 여기 있었네. 이거네. 저요. 저 아저씨 저 이거 발견했어요. 저 이거 발견했어요. 뭐야 이거? 얼레로 가는 어 진짜 오 마이 갓.
우리 사랑이 이제 날 때가 됐는데. 응? 거기 쓰려. 땡땡아, 너는 참아서 우리 집 반신형으로 써야겠다. 뭐야? 엄마야. 아빠 숨어 있는 거 안 보여? 눈치 없니? 절로 가. 엄마가 아빠 여기 가면 만날 수 있다던데. 뭐? 내 위치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는 여기서, 아빠 지금 봐주고 있어. 지금 여기서 다 줄여야겠어. 그게 좋겠어. 엄마! 아빠 탈출한다. 얘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구나. 엄마! 오 마이 갓! 열쇠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지? 탈출구를 찾아보자. 탈출구 이쪽 탈출구냐? 아 비밀번호구나. 내기가 필요한 것 같아. 이쪽은 안 보일 거야. 이쪽은 안 보입니다. 들리지도 않죠? 여긴 모를 거란 말이야. 비밀번호가 1. 네 번째. 1, 2, 0, 4, 땡, 6. 0, 4, 땡, 6. 재미 있지 않았으려나? 비밀번호 하나. 야 아저씨 어떻게 나옴? 엔더 주주가 있었지. 아우 아저씨 제가 아이템 드릴까요?
내가 이거 짱 많이 먹어도 내가 이거 다 먹어도 2,4,6 4,6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찍고 찍어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빠다. 찍어서 나가자, 딸. 어, 어. 이번에 아빠가 팔자 안 할게. 조용히 조용히 가. 분명 지하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왜? 아래 있어? 네. 대기하고 있을 거야 지하실에서. 하지만 난 투명 포션과 에너지 주가 있단다. 그냥 제치고. 안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짜 엄마가 화가 나서 총을 쏘기 시작했다 했나 보구나. 자, 여기 길이 있습니다. 길이. 비켜! 맞다, 비켜! 들어가, 들어가, 빨리 하라고, 이들. 2416! 이놈한테 말버릇이 뭐야? 아이, 들어가, 맞았잖아. 야! 범인 세체 났어, 가자! 아! 지금이야, 빨리! 내가 빨리 신고 먹으라! 가자! 거미 좀 까라! 가자! 따라오지 않고. 야, 많이 화가 났는데? 빨리 다시 돌아왔어. 여기가 정말 다행이야. 다시 돌아왔다고. 정말 끔찍한 가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왜 안 나오는 거죠? 나왔구나. 탈출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차워 먹힐 뻔했다고. 무서웠어요. 다행이다. 같이 딸려 나왔는데 저기. 근데 이 돈 여기서 저기요? 진짜 갈거야? 갈거야. 다시 돌아가 이 괴물아. 괴물 녀석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가! 죽어라! 하늘로 갔네? 이 돈은 내가 맛있게 쓸게.
그것도 다시 넣어야 돼. 아 역시 얘들아, 아무리 어 게으른 엄마라고 하지만 역시 진짜 엄마가 최고다, 그치? 자기야! 나왔어! 너무 사랑해. 자기야! TV가 그, TV가 그렇게 재밌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말 걸지 말라는데. 리아야 방귀 껴봐. 엄마한테. 어? 가짜 엄마? 이게 가짜였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어쨌든 네 돈을 이렇게 드려볼까? 가짜 엄마한테 탈출해서 어? 어? 엄마다! 이제 진짜 엄마 우리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근데 가짜 엄마가 8등신이기도 하고 더 좋을지도? 그러게요. 민혈긴 하잖아. 돈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아니 허리 보세요. 허리가 무슨 너무 얇아요. 어이구, 뭐야? 뭐야 이게 유혹하는 거야? 아이 들어오람. 야 얘들 집에 갈래 리아야. 아 이제 집에 갈 거라 얘들아. 아니 안녕. 집에 갈게요. 자 이렇게 오늘 아오니 끝났습니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안녕.